19번 19페이지 19번 정답 정적. 해설은 정확히 했는데 정답은 3번. 자, 202조 몇 조요? 그 두 번째 문장을 색깔 칠하시면 나올 거예요. 202조 두 번째 지문 있죠? 소유사가 없는 점유자는 모인 경우에도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 전부를 뭐 할 것? 배상한다고 그랬죠? 타주는 선의라 할지라도 뭐 한다? 전 배상. 19번 3번 고칠게요. 자, 이제 23번 갑시다. 23번. 자, 23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잠시 쉰 겁니다. 숫자 들어가기 때문에. 23번 있죠? 어른 갑으로부터 몇 년도? 1988년 3월 1일 갑수의 임야를 매수해서 인도 받았다. 연도수가 몇 년이라고 됐어요? 1988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2009년 10월 25일 현재까지 뭐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그럼 뭐 하지 않고? 이게 이제 미등기 매수인이잖아. 그러면 1988년이면 취득세 완성되는 시점이 언젠가? 네? 예, 2000 그냥 8년 하면 돼. 뭐 3월까지는 안 가도 될 거야. 그죠? 아니 뭐 월음표 중요치 않고 연도만 기억하면 되니까. 뭐 1988년 20년 시점이 몇 년도? 2008년이고 현재가 몇 년도예요? 네? 2009년 10월 며칠? 25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 갑은 2004년 4월 1일 같은 임야를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마쳤다. 2000이라고 했네. 그러면 갑이 누구한테? 병한테 팔았어요. 근데 몇 년도? 2000? 안 들어가셨습니까? 4월 1일 2000 팔았습니다. 그래서 병이 뭐 했다? 등기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 다음 시작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을은 갑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한 사실만을 들어 병에게 임야에 대한 수익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됐네요. 곤란하죠? 1번은, 자, 병은 등기를 했고, 을은 등기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등기 안 한 자는 누구한테? 등기 한 자한테, 자, 수익권 주장할 수는 없죠. 그래서 등기 먼저 한 자가 뭐다? 임자다. 그래서 을은 누구한테? 병한테 수익권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 본권 대표 소유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본권 대표 소유권하고 뭐야? 본권 아닌 점유가 비교돼야지 물권법 이야기가 뭐가 맞춰도 이게 딱딱 틀어 맞는 거예요. 두 번째, 을은 현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자, 병의 임야 반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돼 있죠. 거절할 수? 왜 그럴까요? 자, 그러면 취득시효가 완성된 시점이 언제? 응? 2008년이죠? 그러면 이제 아까 했던 거, 갑이 을한테 몇 조 던진 적 없었고요. 168조 안 던졌죠? 병도 사가지고 내가 주인이라는 걸 얘기 안 했잖아. 안 던졌단 말이야. 이 두 개 던 기간이 몇 년이야? 20년. 그래서 병한테 문제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병한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럼 을은 누구한테? 병한테 취득시효를 뭐 하시다는 거예요?
주장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럼 언제 주인이 바뀌었어요? 아니, 완성되기 전에 소유자 바뀌었잖아. 근데 갑도 168조 안 던지고 병도 168조를 안 던진 게 몇 년? 20년. 그래서 거기 2번은 전입니다. 완성되기 전 소유자 바뀐 경우를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채무의 이행 불능으로 인한 을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1988년 3월 1일부터 진행한다. 자, 이행 불능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행 불능 시점은 계약한 때가 아니지. 누가 등기한 때부터? 병이 뭐야? 등기한 시점부터 불능 아니에요? 그럼 언제부터요? 2000년부터, 2000년 4월 1일부터 시작해야 되죠. 이행 불능 시점은 언제부터? 등기한 순간부터 불능될 거 아닙니까? 자, 네 번째, 병이 2009년 9월 1일 정한테 임야를 모해서 기준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럼 뭡니까? 병이 2009년 몇 년도? 후죠. 2009년도에서 먼저 뭐 했다는 거예요? 정이 등기했다는 얘기 아니야. 누군 등기를 못하고 있어? 을은 등기를 아직 못하고 있잖아 지금. 그럼 이제는 언제 나타난 거야 이 사람은? 응? 완성 후에 나타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등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뭘 하지 못했어? 등기 못했으니까 뭐예요? 이자한테는 취득세를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 없죠. 그래서 네 번째 지문은 후 나타난 소유자다 그 얘기야. 2번은 뭐고요? 전 등기 명의자 변동이고 4번은 후 등기 명의자 변동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5번 4의 경우 병이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임야를 정한테 처분해서 은행에 뭐가 있으면 손해가 발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에게 불법행위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키워드는 불법행위가 키워드라 그런 얘기야. 무슨 행위요? 그게 만약에 채무불이행이면 틀립니다. 무슨 단어 써야 돼요? 불법행위란 무슨 배상?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그 얘기예요. 만약 그것이 이렇게 나왔으면 채무 불이행했으면 이거 틀립니다. 채무 불이행은 둘이 뭐하고요? 계약도 하고 유효할 때 나오는 얘기야. 이건 그냥 취득시효가 뭐가 된 거야? 완성된 거잖아. 그러니까 청구하더라도 뭐 가지고 불법행위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래서 밑에 판례 두 개를 놓고요 한자를 집어넣었어. 한자를 첫 번째 박스는 불법행위, 두 번째 박스는 불법행위 무슨 배상? 손해배상. 자, 오른쪽에서 한번 써볼까요? 계약, 교섭, 중도 파기. 계약, 교섭, 중도 파기. 제 발음이 안 좋아요? 계약, 교섭, 중도 파기. 자, 밑에다가 동그라미 1. 개체상. 동그라미 2번. 위험부담. 동그라미 3번. 채무 불이행. 동그라미 4번. 불행. 불행, 불법행위.
자, 넷중하나고르세요. 계약, 교섭, 진행중, 중도, 파기를했다는얘기죠. 1번이채무불이행아니죠계약체결상이죠동그라미2번은위험부담3번은채무불이행4번은불법행위정답은4번몇번4번이지뭐정답을상의면서해계약자체가체결이안됐잖아계약체결상과실은계약은체결했지만무효일때위험부담은계약체결도하고효력이있는데갑기없고을기없고갑기없고을기있을때쓰는게위험부담이고채무불이행은이행불능얘기야갑은잘못있고을잘못없을때4번은아무관계없을때계약관계성립관계없이쓰는조문이뭐불법행위손해배상용어싸움이에요조심하시다23번정답몇번5번4의경우이렇게됐잖아그죠가장튀는게5번이었다자그다음에24번입니다점유취득시효에관한설명중틀린것정답은3번시효취득으로인해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발생하면부동산소유자와시효취득자사이에채권관계가계약상채권관계가성립한것으로본다아니죠왜취득시효완성등청은계약관계가아니라고요그래서여러분들그채무계약의성립여건에불성립반대는성립이고성립한다음에효력여건들어가서뭐야무효유효일때그게굉장히중요한거야불성립하나가있고성립을했는데무효가되는경우있고계약은뭐했는데성립됐는데유효가되는경우도있잖아이건자체계약이된게아니잖아요지금이건뭐의효과예요아까여러분들미등기매수인법적지있었지예휘리케해서20년되면취득시에등청해서등기하는것은채권채무관계라는게아니라고근데아까20년안되니까아까뭐가지고매매해가지고등청하는거있잖아그건채권채무관계등청이잖아그래서24번은3번이게맞다면채무불이행책임들어가야되겠지이게맞다면그죠그러니까채무불이행하고무슨행위하고불법행위쓰는용어가차이가있다는것을기억하라는얘기야24번3번그다음에25번은2번시효진행중목적부동산이전전양도된후시효가뭐가됐다완성됐다시효완성자는최종등기명의돼서이전등기를뭐할수있다청구할수있다그게뭘까요그거전완성되기전에뭐요시효진행중이잖아그부동산양도됐지그런데시효가완성됐어왜완성됐어둘다안던져서그러니까뭐야취득시효뭐할수있어요주장할수있죠그래서25번왼쪽에다취득시효가서문제풀때는그냥조문만들어간다면이런거야전하고후가있으면점점점점점점전있고후에있다없다없다그얘기뭐있고요전이건뭐다후에없다그래서취득시험문제풀때는
판례만 가져간다면은 이게 딱 들어맞아. 근데 말과 장난치면 바뀔 수도 있지. 갑의 입장에서는 있다 그러면 반대편에서는 뭐야? 없다거든. 그래서 뭐이다? 전 있고 후회 없다. 아셨어요? 특히 취득시에서는 후가 나오면 없다라고 하면 거의 맞아. 25번 정답 2번이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에 공동소유 갑니다. 자, 공유 합의만 났죠? 이 두 가지 중에 손을 말은 사업 목적이야. 무슨 목적? 사업 목적 있다 없다가 공유 합의를 가르는 거예요. 사업 목적 없는 왼쪽은 지분 처분 자유고 분할 청구가 자유인데 합유는 함부로 지분 처분하지 못해요. 전원 동의 맡아야 되겠죠? 또 분할 청구할 수도 없어.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 269조 나왔네. 거기 몇 조? 아까 여러분들 협의 분할 현물 분할 등기 해당해야 돼. 했나 그랬지? 그럼 거기 보세요. 269조 분할 방법에 관해서 협의 나와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공유자는 법원의 분할을 뭐 할 수 있다. 그 협의 방법이 아까 현대가 응? 현물 분할 대 대금 분할 가 가액 배상. 그럼 법원도 가장 원칙이 뭐야? 현물 분할이야. 그러니까 바로 269조 2항에 현물로 분할한 말 있잖아. 현물로 분할 있잖아요. 이건 법원에서 하는 거지. 이게 바로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이야. 현물 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소유권 취득할 거예요. 자, 현물 분할이 연유치할 때는 이제 팔아서 경매를 통해서 돈으로 나눠줄 수 있다. 그런 뜻. 자, 넘겨볼까요? 자, 26번 옳은 지문은 정답은 2번.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 토지 전부를 병한테 매도했다. 지 것도 아닌 것만 팔았네. 그죠? 자, 매매 계약은 뭐하다? 자, 우측에 쓰세요. 왜 그럴까요? 응? 타인 권리 화살표 매매 유효 하지 않습니까? 타인 권리 화살표 매매가 뭐함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계약 자체는 뭐하다? 유효한 거야. 만약에 취득해서 못해주면 담보 책임 들어가면 되죠. 자, 1번 지문은 5분의 1 지분권자 자신의 지분 처분하는데 동의받을 이유가 없죠. 지분 처분 뭐하다? 자유. 자, 세 번째는 병이 X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습니다. 갑은 을의 지분에 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으로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들어가도 자신의 지분만큼 들어가지 타인의 지분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손해배상 부당이득 전부 다 뭐예요? 자신의 뭐만큼 지분만큼 들어가지 남의 지분까지 손해배상 요구할 수는 없다. 네 번째는 2분의 1 지분권자 갑이 을 동의 없이 X토지 건물을 뭐 했다? 축조. 이건 축조하게 되면 문제 있는 거죠. 을은 갑에게 건물 전부 철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전부 철거 요구할 수 있지요. 이건 논리, 이건 처분과 똑같은 거예요. 뭐요? 건물을 지었다는 것은요, 처분권이나 똑같다면 처분과 똑같아요. 자, 다섯 번째, 3분의 2 지분권자 갑이 을 동의 없이 토지별 누구한테? 병에게 사용케 했죠. 3분의 2 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권자죠. 관리 행위에 홀로 할 수 있죠. 따라서 이 병 점유는 정상이죠. 그죠? 따라서 을은 병한테 뭐요? 엑스터지 인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건
지분 정하는 것밖에 없죠. 차임. 자기 지분만큼 뭐야? 달라. 보증금 안 돼요. 보증금은 부당이득이 아니에요. 뭐만 부당이득? 차임만.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 있을 때 갑이 3분의 2, 을이 몇 분의 몇? 그래서 병한테 뭐 했다는 거예요? 임대했다는 얘기죠. 임대는 관리 행위로서 적법하다, 적법하지 않다? 정상이죠? 그러면 을은 병한테 뭐 할 수 없다? 접근 금지. 자, 반환도 요거 못하고요. 또. 또. 달라 할 수 있어요? 차임 달라 할 수도 없어. 차임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병은 갑하고만 놀면 돼. 그러니까 을이 누구한테만 옮겨야 돼요? 이때 자신의 지만큼 달러가는 것은 보증금은 안 된다는 거죠? 보증금 안 돼요. 오직 뭐만? 차임만 부당이 달라는 거예요. 보증금은 돌려줘야 되거든. 26번 정답은 2번. 다음 27번. 옳은 지문은 1번. 건물에 대한 과반수 지분 공제로부터 건물 특정 부분 배타적 사용을 허락받은 점유대에서 소수 지분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하는 건물 부분에서 퇴거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방금 했던 얘기죠.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그 소수 지분권자는 누구? 과반수 지분권자한테 차임을 자신의 몸만큼 지분만큼 부당이득 반환 요구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2번 합유자가 뭐했다? 3화. 상속인이 합유지분 상속하는 거 아닙니다.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고요. 잔존 합유자한테 귀속되고요. 상속인은 합유 지분 계산 청구 금전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합유 지분 상속되지 않고요. 단지 지분 계산 청구할 뿐.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 교회가 사실상 두 개로 뭐했다? 분열됐을 때 분열되기 전 교회에서는 분열된 각 교회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자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탈퇴하는 순간 사원지위를 상실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교인들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공유물을 공유자 1인 단독 소유해야 돼.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서 지분 가격을 배당시키는 분할 방법 허용되지요. 공유 건물의 소수 지분권자 5번, 건물 공유자 협의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자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소수는 소수한테 공격할 수 있습니다. 27번은 1번. 과반수 지분권자고 무슨 지분권자? 소수 지분권자 구별하세요. 다음 28페이지 가겠습니다. 법정 지상권. 자, 거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법률 법지만 갖다 얹혀놨어요. 무슨 법지요? 자, 오른쪽에다 한번 써보세요. 법률 법지. 반대와 살펴. 관습법 법지. 법률 법지는 배제할 수가 없어. 뭐 할 수 없다? 근데 무슨 법 법지는? 법지는 배제할 수 있어. 요건 뭐 할 수 없고? 요거 배제 특약은 무효. 근데 무슨 법? 관습법 법지. 요 배제 특약은 유효. 그게 차이가 있어.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것은 법률 법지가 나옵니다. 자, 305조, 366조, 10조
전부 다 시작되는 문구의 공통적인 것을 한번 묶어보세요. 박스를 해보세요.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 366조도 원래 없는데 갖다 적어놨어요.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 10조도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 속한 경우 다 공통점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토지에 뭐가 있고 건물이 있고 같다는 얘기야. 305조는 전세권 설정 당시, 360조는 저당권 설정 당시, 10조는 가등기 담보권 설정 당시 토지 건물이 다 같았다는 얘기죠. 따라서 그 이후에 무슨 무슨 이유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면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뭘 인정하자? 법지를 인정하자. 특히 문제라는 것은 366조를 냅니다. 몇 조요? 자, 근데 밑에다가 제가 일괄 경매 조문을 갖다 얹혀놨죠. 일괄 경매에 365조 시작되는 문구를 묶어볼게요.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한 후 그것만 박스 하세요. 자, 위에 366조 차이가 뭐예요? 366조는요 설정 당시 뭐가 있어야 돼? 그때 법지라는 얘기가 나오지. 빈 토지에 저당권 설정한 건물 축조했죠? 법지 얘기는 없습니다. 그때 이제 일괄 경매 이야기에서 노는 거야. 그러니까 반대로 해야 돼. 뭐하고 뭐는 반대? 법지하고 무슨 경매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 한번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자, 28번 갑시다. 자, 28번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 기억, 저당권 설정된 토지에 건물이 뭐가 된 후 축조된 후 그러면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토지의 경매로 해서 토지 건물이 다른 소유에 속했죠? 법지 있겠죠? 있죠. 같으니까. 두 번째,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지상이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양자가 뭐예요? 동일 소유자에 속했다가 그 저당권 뭐예요? 실행으로 건물이 매각되기 전 건물이 제3자에게 뭐가 됐어요? 양도됐습니다. 얻었습니까? 법지가 있을까 없을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죠. 그러면 법치 출발은 언제부터 출발한다? 잠시만요. 기억은 내가 잘못했다.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기억은 저당권이 뭐죠? 설정된 토지 위에 건물이 축조됐으니까 미안해요. 법치가 없습니다. 그건 나대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뭐가 됐으니까 신축됐으니까 기억은 법지가 없습니다. 근데 니은은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잖아. 그러면 법정 지상권 있느냐 없냐는 저당권 설정 당시야. 기준이 언제요? 저당권 설정 당시 같으면 돼. 당시. 그래서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뭐면 같았다 한다면 혹시 후에 혹시 경매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경매 되기 전에 이게 소유자가 바뀔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그래도 뭐야? 법칙에도 인정해 줘야 돼. 기준이 어디기 때문에. 그러니까 니는 설정 당시 같이 있었죠. 근데 실행으로 토지 매각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 양도했단 말이야. 그래서 인정하기 때문에 이제 또 인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니은 지문은
있습니다. 다음, 디귿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지상 건물이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뭐였고 건축 중이었고 건물 규모 종류가 외형상 뭐다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뭐가 됐다 진전됐다 한다면은 당연히 법지를 뭐 한다 인정해야 돼. 디귿 맞는 얘기예요. 자 이제 리을입니다. 동일 수의 토지 건물에 관해서 공동상권이 설정된 후 키워드가 공동저당이에요. 그 건물이 뭐가 되고 철거되고 제3자 수의 건물이 서류에 뭐가 됐다 축조가 됐어요. 토지에 관한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 건물 소재가 뭐 했다 달라졌다. 자 이때는 인정 안 합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그 리을에서 조심할 게 뭐냐면 토지 건물이 같았다 그랬어요. 자 같았다 갑갑. 그래서 여기도 뭐가 설정되고 여기도 저당권 설정되는데 이거는 무슨 저당이에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게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무슨 저당이다? 공동당. 그러면 설정 당시 같았죠? 그죠? 같죠? 그럼 법지가 있다 없다? 법지 있는 거예요. 같으면 있는 거 하여튼 있어요 있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있는 거야. 근데 이 설정 후에 건물이 뭐가 된다? 건물이 멸실됐어요. 뭐가 됐다? 멸실되면 이 저당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가? 없어지잖아요. 멸실되면 다시 그리고 거기다 건물을 뭐 했다? 그대로 뭐 했다? 신축했어. 뭐 했다고? 신축했죠. 그럼 과거의 보존등기 과거에 보존등기 있죠? 멸실되기, 아, 그러니까 신축되기 전 있잖아. 과거 보존등기 있죠? 보존등기, 자, 재활용하는 거 허용도 합니까? 이거 유용하는 거 허용 안 됩니다. 무효등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보존등기 뭐가 돼버려? 무효등기란 말이야. 무슨 말 됐어요? 그럼 이와 같은 경우는 뭐가 없어 지금 여기만 뭐가 있는 거지 저당권 있는 거지 신축된 건물에는 뭐가 없는 거야 신축된 건물에는 저당권이 없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런 경우는 없는 거 아니야 지금 뭐가 없잖아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뭘 인정하지 않는다 법정상권을 인정 안 합니다. 있다 없다? 이건 마치 뭐와 똑같아요? 아니, 나, 대, 지, 저당권 혼자밖에 없다 보는 거지. 이렇게 된 후에 건물이 뭐가 된 거야? 신축된 문제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뭐야? 아니, 이 문제로 간단 말이야. 무슨 경매? 무슨 문제이지? 무슨 문제는 아니다. 법치 문제는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리을에 무슨 저당? 공동저당이야. 그래서 우측에다 써볼게요. 공동저당. 공동저당입니다. 그 위에다가 갑 이코르 갑입니다. 뭐하고 뭐요? 같다는 얘기예요. 자, 공동저당을 설정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도 갑이고 건물 소유자도 뭐죠? 갑. 그럼 뭐가 있는 거죠? 법지 있다. 근데 공동상권 설정 후 건물이 뭐가 되고 멸실되고 건물이 뭐가 되면 신축된 경우죠. 자, 이럴 경우는 뭐다? 신축됐죠? 그럼 토지만 있는 거예요. 뭐만? 토지만.
토지만 있다면 멸실되면, 그러니까 지금 멸실되는 순간 토지만 뺏겨 더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건물을 뭐 한 거야? 신축한 거 아니야 지금? 그럼 이때는 뭐가 없는 거야? 이때는 법치 없습니다. 이제 무슨 경매? 일괄 경매로 간다 그래요. 자,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달라요. 여기 단독 저당. 무슨 저당이요? 같았어요. 단독이는 같았습니다. 근데 후에 뭐가 됐어요? 건물이 뭐가 돼서? 멸실돼서 뭐가 돼도 이건 그대로 법치가 인정해요. 법치 뭐예요? 이따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출발 잘 보란 말이야. 무슨 여당인지. 무슨 여당인지. 단독 정할 때는 단독 이런 말 안 쓰고요. 그냥 뭐예요? 그냥 토지 예산권 설정했는데 토지 건물이 같았다. 그죠? 근데 멸실돼서 뭐가 돼도 신축해도 건물의 재산권은 관계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뭐가 있다? 법지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이렇게 처리하세요. 복잡하니까 공짜가 있고 법 있죠? 네? 공법 없다 이렇게 하세요. 근데 이 말을 반드시 적어야 돼. 이거 아주 큰일 나. 일체 감옥에 공법 있어요? 없어요. 공법 없어. 그래서 28번의 리을은 1차 감옥에 뭐 없다? 공법 없다는 거 기억하세요. 근데 단법은 있어. 무슨 법? 나중에 판례할 때도 있을 거예요. 단법은 뭐요? 있습니다. 공법은 없어도. 28번은 2번 정답. 근데 리을을 잘 정리해둘 것. 리을 공동저당 나왔을 때 조심하세요. 다음 29번은 틀린 지문은 2번. 자, 법정 지상권자는 그 지상권을 등기하여야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럴 필요 없죠.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죠.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바뀌거나 말거나 계속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29번의 2번 지문 틀렸다. 그래서 정답 2번이었고요. 다음 이제 용인 물건 갈게요. 자, 30번 정답은 3번.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논리 모순이죠. 지상권은 뭐죠? 물권. 동의 없이 뭐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30번 25의 기출 문제인데 가서 그냥 읽는 그대로 2단에다가 나와야 돼. 이런 것들은 아무 이상이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임차권이면 어떻게 돼요? 토지 소유자 당연히 허락 얻어야 되겠지.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동의 얻어야 되고요. 물권은 동의 얻을 필요가 없죠. 31번에서 틀린 지문은 3번. 자, 요역지 두 번 쓰죠. 요역지를 두 번 써보세요. 뭐죠? 요역지란 말 있잖아요. 자기 토지. 타인 토지가 뭐죠? 일 요자 요 두 번 써먹으면 돼. 첫 번째. 자, 일필지 임을 요 하는 토지가 무슨 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자랑 어떻게 떴을까요? 편이익을 필 요로 하는 토지. 저 무슨지 참 이런 거 보면 참 답답해 그죠? 뭐 이런 걸 내가 틀리면 얼마나 억울해.
자기 토지는 반드시 뭐다? 일필지임을 요합니다. 그게 무슨 지? 요역지. 그래서 요역지하고 승역지 개념 구별하라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지역권 나오면 항상 위에 무슨 토지고요? 자기 토지고 밑에 무슨 토지? 타인 토지죠. 타인 토지는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 있지만 자기 토지는 지금 바꿔냈잖아. 지금 바꿔냈잖아. 31번은 정답. 3번. 다음 32번 가볼까요? 갑은 을소의 단독주택의 일부인 X부분 전세권을 취득했다. 자, 그러면 주택이죠? 주택을 전세권 설정했습니다. 틀린 것 됐습니다. 정답은 2번. 왜 틀렸을까요? 자, 오른쪽에다가 써볼게요. 토지 전세권. 반대 화살표 길게 하시고요. 건물 전세권. 자, 토지를 전세권 설정받으면, 예? 토지 위에다가, 미사다가, 토지선 미사다가 점점. 자, 건물 신축.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누구 거예요? 을 거 그런 거 아니고 전세권자 거예요? 전세권 설정자 거예요? 전세권자지요. 그럼 나중에 건물 처리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점점. 예? 미사다가 지상물이야, 부속물이야? 응? 그땐 지상물 가지고 놀아야 되지. 그렇잖아요. 근데 왼쪽에 건물을 뭐 했습니까? 오른쪽인가? 건물을 전세권 설정했어. 그러면 주인한테 건물 사라 말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건물 전세권 할 때는 점점 해가지고 뭐야, 부속물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물이요? 작년에 이 문제 내고서 난 도대체 왜 이런 문제를 왜 내는지 모르겠어. 몰라. 왜 이게 지상물인지 뭔지 부속물인지 답을 모르고 쓰는 거 아니야 지금. 지금 건물을 전세권 설정했으면 건물에 부속시킨 물건 가지고 무슨 물? 부속물을 논의해야 되지. 뭐 가지고 논의하면 안 된다? 시험은 이렇게 아주 기초적인 거 있죠. 이건 기초가 순간적으로 헷갈린다고. 그냥 매수청구지. 그냥 부속물인지 아무 관계 없잖아. 작년에 또 냈잖아. 매매하고 한 게 아니고 교환 계약을 했어. 무슨 계약? 교환가 부족하니까 돈으로 준다 그랬었지. 매매가 된다? 아니야. 뭐다? 교환. 그러니까 작년 기본 개념 묻는 거. 기본. 32 정답 몇 번? 2번. 네. 잠시 쉬었다 들어갑시다.